딸기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음식, 한국 요리, 조선 요리법, 이조 공정 요리 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여기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총 5가지 문헌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딸기 화채,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19페이지 기록되어 있고, 딸기 화채, 여기서는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 원문이고요. 원문. 그리고 여기 뭐 구현상 좀 가감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문입니다. 재료 딸기 200ml, 물 1L, 소금 약간, 잣 약간. 만드는 법입니다. 설탕이나 꿀 200g, 딸기를 씻어 동글동글하고 얇게 썰어 물에 오미자즙 탄 것에 넣고 잣을 띄운다. 딸기가 덜 익었을 때는 딸기를 헝겊에 싸서 짜 물에 타고 신맛이 적으면 구연산을 조금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딸기를 씻어 동글동글하고 얇게 썬다. 2. 물에 오미자즙을 즉 탄 것에 넣고 잣을 띄운다. 딸기가 덜 익었을 때는 딸기를 헝겊에 싸서 짜 물에 타고 신맛이 적으면 구연산을 조금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1966년 249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딸기를 점여 썰어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붓는다. 꿀이나 설탕꿀에 재워서 오미자즙을 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딸기를 점여 썰어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붓는다. 꿀이나 설탕꿀에 재워서 오미자즙을 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0페이지에 있고요. 딸기화채로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딸기, 설탕, 잣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드는 법. 잘 익은 딸기를 꼭지를 따고 소금물에 씻어서 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하고 설탕에다 달게 재웠다가 손가락으로 반씩 되게 갈라 설탕물을 만들어 같이 혼합하여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딸기를 꼭지를 따고 소금물에 찢어서 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한다. 2. 설탕에다 달게 재웠다가 반씩 되게 자른다. 3. 설탕물을 타서 같이 혼합을 하여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공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이고요. 19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재료,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딸기 10돈, 꿀 또는 설탕 끓인 물 2컵, 배 1개, 잣 조금, 물 10컵 되어 있고요. 조리법. 딸기는 꼭지를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납작납작 썰어서 얇게 구형 또는 채로 썬 배와 같이 설탕을 쳐서 채워놓고 꿀물 또는 설탕 끓인 물을 차게 식혀서 하체 그릇에 담고 딸기 잰 것과 잣을 띄워서 낸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딸기는 꼭지를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납작납작 썬다. 2. 배는 얇게 구형 또는 채로 썬다. 3. 1과 2를 설탕에 지어넣는다. 4. 꿀물 또는 설탕 끓인 물을 차게 식혀서 화채 그릇에 담고 삶과 함께 잣을 띄워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5페이지, 달걀채 여름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여기서는 7인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7인분, 딸기 한 사발, 우유 2홉, 설탕 2분의 1홉, 조리법입니다. 딸기를 꼭지를 떼고 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놓아 물기를 빼고 2. 화채 그릇에 보기 좋게 각각 담고 우유를 붓고 설탕을 얹어서 접시에 담아놓고 작은 사시를 놓아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딸기를 꼭지를 떼고 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놓아 물기를 빼놓는다. 2. 화채 그릇에 담아 우유를 붓고 설탕을 얹어서 접시에 담아놓고 작은 사시를 놓아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있는 기록입니다. 방신영 1954년 265페이지 앞부분은 딸기화채 1, 밑에 부분 딸기화채 2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위에서는 7인분인데 여기서는 10인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10인분 기준에 대한 재료 양과 조리법입니다. 이제 조리법 1. 소금물을 넉넉히 담아놓고 딸기를 두세 번 흔들어 헹구어 씻은 후에 꼭지를 따서 다시 한번 더 깨끗이 냉수에 헹구어 설탕을 뿌려 넣는다. 2. 설탕물을 끓여 식혀서 꿀을 섞어 넣는다. 3. 딸기를 칼로 4등분으로 쪼개어 화채 그릇에 담고 꿀물을 붓고 잣을 띄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필요하고요.